네, 안녕하세요. 레플칸트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그 이 아식스 제품을 실착을 했습니다. 실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제 사무실에서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착을 하기 위해서 원래 물론 뭐 요 영상 전에 또 저 전에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이전 제품들하고 모델 비교했는데 그 비교 영상을 찍고 이제 실착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운동장에 제가 운동하는데 갖고 나갔었어요. 갖고 나가서 먼저 또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이 신발을 가지고 제가 보통 이제 운동을 하는 혼자 이제 영상을 주로 많이 찍는 그 미래 풋살장으로 갖고 올라가서 사람이 없을 때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 아침 온도가 영하 한 2도 가까이 됐어요. 영하 2도 정도, 2, 3도 정도 돼서 제품을 신고 나갔는데 그 뭐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따로 대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실착을 못하겠구나 하고 있다가 그분들 같이 저기 뭐지 풋살 경기를 좀 하자 해서 그 풋살장에서 이제 요거를 테스트를 그냥 한번 바로 그냥 실착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 다른 신발을 뭐 준비를 안 했고 가는 바람에 요거를 그냥 신었어요. 즉석에서 신고 잠깐 뭐 쇼게임 하는 거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15분 한 20분 정도 했나? 그 정도를 실착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기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영하 2도 정도 되고 꽤 쌀쌀한 날씨였기 때문에 그 아시겠지? 그 정도가 돼 아침 온도에 그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발이 좀 시려와요. 특히 이제 PU 스터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지면에 닿으면 그리고 운동장 바닥 자체에 얼음이 있었어요. 얼음하고 설이 그러니까 눈이 녹았던 것들이 다 안 치워진 상태에서 이제 약간 눈이 치워지고 약간 녹았지만 아침에 허리가 잔뜩 있는 그래서 실착 테스트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는 이런 운동장 상황이면 좀 어렵겠다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공교롭게도 공 찾아하시는 팀이 있어서 뭐 한 15분 20분 그 정도 사이를 찾았었어요. 찾는데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 PU 스터드가 이렇게 아웃솔이 있으면 굉장히 발이 시려우니까 발이 상당히 발끝이 얼고 이래서 제대로 된 테스트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신은 상태로 어차피 신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 주변에서 운동장 다른 분들 방해 안 되게 가볍게 뭐 러닝 조금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조금 한다든지 그 정도로만 하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상태에서도 처음 신는 것 치고는 딱히 뭔가 이질감이나 불편함이 없이 신을 수 있어서 그대로 신었고 이거 다시 그냥 내일 저희가 그 주말마다 하는 오산에서 하고 있는 구독자 모임팀에서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이제 갖고 나서 테스트를 했는데 제품에 대한 뭐 그 확신은 있었던 게 우선 이제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느낀 거는 이 라스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퍼 라스트가 또 이제 이 아웃솔 바닥도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부분도 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에 밀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느낌을 전달해 주는 각 소재들 예를 들어서 뒤축에 뭐 스웨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 텅이라든지 뭐 이제 뭐 전적 버퍼야 뭐 캥거루 가죽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갖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이제 오후 1시 이렇게 넘어가고 온도가 영상으로 뭐 7도 8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뭐 발에 그 차가운 냉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미드솔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어퍼가 경직된 느낌이 없고 발이 일단 그 따뜻해지니까 아무래도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운동을 했던 오산종합운동장의 상태가 좋아요. 인조구장 치고는 뭐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고무칩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고무칩이 부족하고 뭐 잔디가 누웠지만 그건 뭐 우리나라 어디 가도 대부분 다 뭐 2, 3년 정도 지나면 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 잔디면이 평탄해서 운동하기가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신을 수 있는 구장이라고는 이미 알고는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구장에 딱 신고 들어갔는데 운동을 할 때 느낌이 뭐냐면 이게 이제 기존에 제가 신던 주로 신던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퍼의 전족부의 홀드감이 어느 쪽에 나왔냐 그러면 이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발끝이
예, 나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신발을 신고 전체적인 핏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신어야 되는 거는 이제 스터드가 있는 이 에이지잖아요. 근데 대개 이제 거의 뭐 국내 인조 단디 구장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에이지가 TF보다 TF가 이 에이지보다 그러니까 요렇게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쪽이 그립이 더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조잔디에서 그립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조잔디의 소재가 나일론, 예를 들면 우리가 천연잔디라든지 흙이라든지 그러면 그 바닥의 소재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바닥 소재와 바닥의 특징, 그 소재 특징. 근데 예를 들면 맨땅이다 그러면 모래가 있고 그 모래라는 거는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스터드가 박히면서 그립이 발생하라고. 천연잔디라고 해도 천연잔디는 천연잔디라는 식물잎, 나뭇잎이죠. 일종의. 그 잎이 그 박혀있는 그 곳이 토양이잖아요. 흙으로 되어 있는 구장.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예를 들면 이 스터드가 천연잔디에서 박히느냐 안 박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의 스터드의 형태, 길이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 지면의 상태, 지면의 종류, 흙이냐 인조잔디냐 아니면 천연잔디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축구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 제품은 에이지인데 이 보통의 우리가 국내 지금 있는 대부분의 구장 잔디 상태가 길이가 있고 좀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것들은 단순 그립성, 다시 말하면 미끄러지냐 미끄러지지 않느냐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대부분에선 TF가 그립이 더 좋아요. 안 미끄러져요. 물론 이제 비가 왔다 안 왔다 뭐 이런 거 물기가 있다 없다 이런 거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물기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부분 이쪽이 TF쪽이 그립이 더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신고 과거리 돼서 와서 이렇게 그 탁 발이 탁 집히면서 그냥 그 넘어질 듯이 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게 과그립이에요. 과그립 그 과그립이 가장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조잔디의 나일론과 이 고무 사이의 마찰력이 이 보통의 스터드가 달려있는 PU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쪽이 그립이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립과 트랙션 두 가지 동시에를 우리가 고려를 했다고 하면 일단 그립은 이쪽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잔디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터드 있는 쪽이 그립은 약간 떨어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트랙션이 좋아져요. 이 치고 나갈 때 그라운드에 대한 반발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조잔디에서 AG가 좋다 아니면 TF가 더 좋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좋으려고 하면 이게 좋다고 더 좋다고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것과 비교했을 때 장점 이 발에 발휘될 수 있는 이제 구장의 상태가 인조잔디가 짧아질수록 이쪽이 더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나일론의 면적 표면 면적이 그라운드 전체 동일하다고 하면 그라운드에 닿는 마찰력이 더 높은 고무의 그 고무와 그 다음에 지면의 전체적인 그 마찰력을 높일 수 있는 그 고무가 넓게 도포되어 있는 쪽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잔디가 길어지면 어떠냐? 잔디가 길어지더라도 이 TF 자체의 잔디 그립력 자체가 소실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인조 잔디는 나일론이기 때문에. 다만 잔디가 길어지면서 잔디가 서 있는 경우에는 이 제품인 경우는 이제 푹푹 꺼지죠. 발이 들어가면서. 꺼지면 이제 그라운드로부터 예를 들면 탄성, 리액트 되는 탄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잔디 상태가 좋으면 보통 이제 스터드 있는 제품, FG 이런 것들, 뭐 AG 아니면 HG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신는데 그 잔디가 길게 되면 잔디가 박히면서 그립과 트랙션이 생기고 슈즈 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생기죠. 근데 어떤 축구화들은 뭐 여기가 부드럽게 유연하게 되면 발끝으로 스프린트를 할 때 여기에 카본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트랙션 상에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왜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킥력 손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발을 어느 쪽이 바닥 쪽에서 단단하게 그라운드에 짚어주게 하고 안정성을 높여주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다만 고무인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휘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서 이 쉔크 강성 이런 것들이 강한 신발들은 그라운드 컨택 특히 지면이 약간 불규칙할 수 있는 천연잔디에서는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단단하게 발을 고정시켜줬을 때 그라운드 접촉 컨택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잔디 그라운드가 좀 물렁물렁하고 그 다음 잔디가 좀 길이가 길고 이러면 이제 트랙션과 그 다음에 그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스터드 쪽이 낫다. 이렇지만 뭐 단순하게 우리가 사용의 편의성만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인조구장 대부분에서 TF를 사용하는 거가 전혀 무리가 없어요. 미끄러지느냐 안 미끄러지느냐 관점에서는. 근데 비가 오면 조금 달라지는 게, 비가 오게 되면 어쨌든 두 개 다 그립력은 손실이 돼. 왜냐하면 일단은 물이라는 막이 중간에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슈즈와 바닥 사이에 운동장 사이에 일정한 물에 의한 수막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막의 영향을 어느 쪽이 더 적게 받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운동장의 표면이 그라운드의 잔디가 짧으면 짧을수록 피와 오히려 더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PU 자체가 물이 있을 때 그립을 발생시키기가 없어서 사실 미끄러지는 쪽만 본다 그러면 이게 더 쉽게 잘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운동장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뭐 대개의 경우에 TF를 신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잔디의 길이가 좀 있으면 어쨌든 물의 영향을, 그러니까 수막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 다음에 잔디로부터 이 스터드의 길이를 확보를 해서 그 지면 그립을 확보할 수 있을 때는 스터드 있는 쪽이 조금 낫다, 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 비가 올 때는 무조건 스터드가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운동장 환경이 좌우하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비가 약간 내리기도 했고 보슬비처럼 부슬부슬 내리기도 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신었는데, 이거를 신었을 때 느낌이 완전히 TF인 거예요. TF. 분명히 AG인데, 이게 완전히 TF다. 그거는 운동장이 그냥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스터드의 모델을 신고 TF 같은 느낌을 받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TF의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TF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세한 쿠셔닝을 갖고 있는 미드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드솔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면에 닿았을 때 발 전체에 전달되는 충격이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죠. 근데 스터드인 경우에는 이 되게 여기 미드솔이 아니라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그냥 그대로 어퍼와 결합되는 방식이고, 사실은 아식스 이 제품 말고는 미드솔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스터드 모델은 사실상 없죠. 나이키 뭐 에어가 들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아디다스 카본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충격 흡수와는 사실 상관이 없고 대부분 이제 리턴 에너지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물론 초기에 에어준 같은 경우는 나이키에 90년대 말 2000년 초에 나왔던 것들은 쿠셔닝이에요. 쿠셔닝 장치. 이게 그건 이제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쿠션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쿠션 패드 두께가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언스테이블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천연 잔디 위에서 이제 그 추가적인 쿠션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언스테이블한 것들이 더 강화가 되죠. 지면 부착했을 때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한쪽 에어가 눌러지면서 밸런스를 잃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 상황은 이제 발목이 돌아간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 AG 제품들을 가지고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우선 뭐 제가 앞 리뷰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신발 바닥 면적이 그라운드에 딱 잘 붙는다 하는 거. 보통 이제 이런 신발이 축구화장에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키든 뭐 아디다스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신고 들어갔는데, 이 아식스의 지금 1, 2 시즌 DS 라이트 에이지에 여기는 뒤축에만 살짝 에바가 이 까만 부분이 이렇게 누르면 이게 조금 말캉말캉하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게 게일 패드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발을 뒤축에서부터 닿는 형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뒤꿈치 쪽에 이제 충격을 좀 줄여주는 요소, 뭐 이렇게만 이전에는 이 제품이 평가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그것도 이렇게 발로 눌러보면 눌러지긴 하니까 쿠션 패드가 있는 부분이, 이게 그 정도의 그 쿠션 장치는 확실히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제품을 신고 운동장 들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낮은 스터드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거에 의한 FG를 신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이 여기 미, 에바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중족부 이하가 전체적으로 뭔가 TF 같은 느낌을 주진 않았거든요. 이제 쿠셔닝 장치가 있다는 느낌 자체가. 쿠셔닝이 뭐 되게 엄청난 쿠셔닝, 뭐 러닝화에 들어가니 그 손으로 막 누르면 들어가는 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쿠셔닝이 아니었다 이거죠. 여기에 딱 들어와서는 이제 그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거를 신고 운동장에 딱 들어가서 달리고 뭘 하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에 스터드가 있는 이 앞쪽 부분, 전족부 쪽을 제외하면 이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에바가 들어가 있는 이쪽 뒤쪽 부분 전체로 발바닥이 그대로 딱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축구화에 BMZ 인솔을 끼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MZ 인솔을 끼우게 되면 입방골 쪽에 살짝 들어올려지면서 발 전체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근데 요게 지금 정확히 그런 식이에요. 여기는 인솔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드솔 구조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지금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신발을 신고 있으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발이 밑에 위에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이 입방골 쪽이 이런 식으로 살짝 들려있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이 쭉 펴진 느낌. 그 발이 쭉 펴진 느낌에서 실제로 이 아웃솔 설계에 의해서 아웃솔 자체가 그라운드에 딱 안착이 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길 더 나아가서 이거는 여기에 이 두툼한 에바가 막 그 신발 발을 딛고 그 뛰면 TF를 신은 것처럼 스터드 프레시는 싹 없어져 버리고 이 뒤쪽 이하는 스터드에 대한 그 프레셔 같은 거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인조 잔디를 뛰고 있는데 마치 약간의 그 푹신한 그 천연 잔디를 뛰는 듯한 느낌을 얻게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느낌 자체는 잔디가 짧으면 짧을수록 아마 더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지면 바닥이 단단하니까 여기를 더 하려. 물론 잔디 상태가 좋았을 때도 인조 잔디 상태가 좋았을 때도 이제 그런 점들이 충분히 더 오히려 천연 잔디에서 마치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단순 쿠셔닝을 느낀다고 하면 딱딱한 데서 뛰어보면 아 이게 다른 거랑 좀 다르다 느끼실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잔디가 짧건 더 그 뭐지? 잔디가 좀 더 잘 관리가 되어 있건 TF 같은 느낌 중족부 쪽에서 이거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TF를 대체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렇게 신고 있으면서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게 너무 깜짝 놀라서 신기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을 찍어서 어저께 운동을 하는 중에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리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들이 뭐냐면 이게 TF와 비교를 한다든지 이제 FG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즈노 네오포워드를 요 앞에서 제가 이제 되게 괜찮은 모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럼 네오포랑 이거랑 뭘 사야 되느냐? 네오포는 30만이 넘잖아요 가격이. 이거는 일본 가격을 예를 들면 그거를 대강 환율로 한다 그러면 네오가 우리나라 30만 9천 원 이렇게 되나요? 요게 우리나라 돈은 한 16만, 17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사게 되면. 그럼 반값이에요. 그죠? 그니까, 지금 제품이 어떤 게 더 좋냐? 제품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네오4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인조잔디에서 만약에 신기 어떤 게 좋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좋죠. 왜냐면, 인조잔디에서 신는데, 스터드 프레셔 같은 것들이 없어. 마치 스터드가 달려있는 TF를 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TF를 통해서 얻었던 불만족감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슈즈가 되게 말랑말랑하고 해서 힘이 없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쉔크 강성이 너무 약해서 그 킥을 하거나 할 때 발이 받침대로 역할로부터 충격을 완화해주거나 발을 지지해주는 그 힘이 부족하다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제품인 경우에는 플레이트가 아웃솔 플레이트가 여기 지금 스파인 같은 것들이 두껍게 연결되어 있어서 쉔크 강성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위로 전달되는 그 발이 전달되는 위쪽 부분에서는 여기 에바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발 전체로서는 TF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거의 혁명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손을 넣고 이 인솔 쪽을 이렇게 훑어보면요 이 칼파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전에도 이게 있었는데 크게 그때는 뭐 체감이 잘 안 됐었었는데 이제 이 모델에 와서 지금 신어보면 아직도 물이 젖어가지고 그런데
이 신고 지금 발 여기 딱 집어넣고 해보면 이제 느낌 자체가 바닥면 전체 느낌이 조금 달라진 느낌. 특히 중족 부위 이상에서.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오는 부분들. 여기도 지금 약간 볼긋 솟아있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지금 발을 안착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축구화가 성형 과정을 거칠 때 가장 먼저 성형 과정에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솔이다. 그러니까 인솔이 그러니까 발이 전체 체중이 눌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눌러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 뛰게 되면 체중의 3배, 최대 5배까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이런 인솔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서 그 성형 과정에 먼저 스타트를 걸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형인 거죠.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 우리가 편하게 신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기준으로 총 운동장에 5시간 가까이 있었거든요. 12시 반 정도부터 5시 한 50분까지 이렇게 40분 50분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한 5시간 있었었고 25분 쿼터 경기를 한 5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허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뛸 수 있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구화였던 것 같아요. 축구화였던 게 최근에 한 2-3년간 코로나가 있었던 이후로 제가 운동장에서 에이지나 그 다음에 아식스 제프, 엑스플라이라는 이런 FG 타입의 스파이크들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들을 운동장에 갖고 나가서 신었던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어요. 여러 차례 있는데 어떤 경기를 치르면서 전체 타임 하루를 나가서 2시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4시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3-4년 동안은 풀로 이 스터드 모델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터드 모델을 갖고 나가면 보통 한 쿼터 아니면 두 쿼터 정도를 스터드 있는 모델을 테스트 겸 신게 되고 어쨌든 그 주력은 다 TF를 신었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에 어쨌든 2시간 정도만 신더라도 예를 들어 심지어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운동장에 스터드 모델을 갖고 나갔었어요. 스터드 모델을 갖고 나가서 신었는데 발목이 거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발목 쪽에 가해진 충격이 물론 인조잔디 상태가 아주 썩 좋지는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발목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양쪽 발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통 파스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 발목에 통증이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발목에 인대나 이런 것들이 좀 손상 있나 해서 그 일본에서 저 일본 여행 가면 사갖고 오는 거 있죠. 동전 파스나 샤론 파스 이런 거를 그 발목에 며칠씩 갖다 붙여놓고 조금이라도 통증 완화 좀 되라고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발목이 안 좋았었고 뭐 그래서 결국 최근에는 이제 고무밴드까지 사서 발목 강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무밴드를 사서 이제 발목 운동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문제는 아니죠. 이거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전날도 어쨌든 간에 뭐 신고 있는 시간을 따지면 한 시간 신고 있었으니까 전날과 그 다음날 그로부터 정확히 12시간 뒤 24시간 뒤인가? 24시간 뒤구나. 24시간 뒤에 5시간 정도를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운동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이 전혀 무리가 없어요. 발목에. 그럼 뭐 슬슬슬슬 걸어 다녔냐? 슬슬슬슬 걸어 다녔다고 해도 지난번에는 발목이 아팠었어요. 근데 어저께는 어쨌든 허리도 상태가 1-2주 전보다는 조금 더 지금 나아진 상태고 발목 상태도 조금 전보다는 좋아진 상태인데 3주 전보다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렇게 제 생각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신었는데 왜 신을 수 있었냐?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중간에 뭐 30분 쉬는 타임도 있고 1시간 쉬는 시간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발에 피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그 다른 걸 신다가 뭘 하면 뭐 예를 들면 아치 쪽이 잘 안 붙어서 벗는다라든지 아니면 발가락 끝쪽으로 뭔가 텐션이 많이 전달이 돼서
발끝에 좀 피로도가 쌓였다라든지, 아니면 이 그립성 때문에 약간 그립 불안정성 때문에 발목을 다칠까봐 또, 아니면 허리가 그 그립성 과그립 때문에 허리 쪽이 좀안 좋아질까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안 신게 된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거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어저께 계속해서 없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일시적인 이게 그 현상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신발 자체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느끼는 거가, 제가 저 혼자만 느끼는 건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이제 저희 팀 동료들, 우리 유감독도 한 30분 정도 신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또 친구도 한번 신어보고 하면, 공통적인 특징이 우선 신발 바닥 전체 느낌이 그거 같다. 지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만져봐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BMZ 인솔의 두께를 같듯이 뒤쪽이 그런 식으로 딱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 발등이 쫙 펴지는 것들이 인솔을 교체한 것 같은 느낌이 마치 들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쭉그 저기 에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조 단지에서 들어가서 신고 있으면 이게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바닥에 전달된 느낌이, 그러니까 그한 친구는 이제 미주노 알파의 에이즈를 신고 있었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발바닥 전체적인 그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고,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을 딱 받으니까 사람들에서는 전부 다 괜찮다,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더 완성시켜 주는 거에 하나가 바로 이 어퍼였어요. 보통의 인조 가죽 신발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여러 종류의 인조 진다 그 산지 아이가 그 인조 가죽 신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신발을 신는다, 뭐 극단적인 경우에 프레트를 비유하는 건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이런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신으면, 신었을 때제 발가락의 형태, 아, 발모양이 어퍼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발모양이 만들어진 경우는 드물어요. 베이퍼든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 엑스도 마찬가지고, 보면 크레이지 패스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신발들이 소위 말하는 비실착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끈을 당겨주기만 하는 걸로 해서 신발이 내발 족형을 그대로 반영해 주냐 안 주냐 하는 건데, 이런 제품들이나 대부분의 인조 가죽 신발들, 축구화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천연 가죽, 특히 전족부를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즈를 딱 신었을 때 1차적으로 이 전반적인 핏이 완성이 딱 됐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남은 거는 이제 스터드인데, 보통의 어떤 제품, 예를 들면 미즈노 네오다 이런 것들, 아식스 엑스플라이다 아니면 나이키 TM4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게, 그런 제품들을 딱 신고 신는 즉시 이 슈즈가 내 발의 족형 그대로 반영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신발들은 제 경우에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면 엑스플라, 아니면 네오, 그 다음 모렐2, 그 다음에 뭐 야스다 제품, 리가레스타 아니면 아들러 제품, 이런 것들은 그런 느낌을 딱 전달해줘요. 만들어주고. 그 제품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전족부가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캥거루 가죽을 능가해서 사람의 발 모양, 족형을 잘 반영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족형에 맞도록 이 어퍼가 성형되는 경우는 캥거루 가죽 아니면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오늘 받아서 이제 또 실제 리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제품만 하더라도 지금 그런 특성은 없거든요. 니트인데. 다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부분적 성형 가능성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퍼 자체가 이런 니트가 있는 경우에는 미세한 스트레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맞춤 현상, 몰드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서 캥거루 가죽은 그런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즉각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 핏감이. 대신에 캥거루 가죽은 아주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스티칭의 이제 간격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예전에 이제 풀 캥거루인 경우에는 여기가 다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장시간 사용해서 어퍼의 텐션이 떨어지면서 홀드감이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데, 사실은 요 정도만 전족부에 스티칭이 되어 있고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으면 어퍼의 신축성은 발생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홀드감이 좋아지고 부드러운 착화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 요런 게 이제 캥거루 가죽의 특징인 거죠. 엑스플라이 뭐 모델도 좋아요. 당연히 뭐 4도 좋고 5도 좋고 그 다음에 프로는 뭐 더 좋죠. 근데 그 제품들의 가격과 그 다음 이 제품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물론 일본 내 가격으로서는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일본 가격으로 한 8,000엔 정도 차이 난다 뭐 7, 8,000엔 정도 차이 난다 이러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또 축구화를 구입하는데 예산에 있어서 요런 제품은 한 15만원 선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과 한 20만원, 25만 조금 더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이게 월등히 가성비가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도 AG로 인조단종으로 만들어졌지만 어퍼가 뻣뻣하고 그 다음에 두껍고 무겁고 이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신었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족형을 잘 만들어주는 이런 제품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리고 가격도 이거에 반값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탁월하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쨌든 아니면 뭐 최근 한 10년 가까이 신었던 모든 종류의 스터드 제품들을 다 통틀어서도 이 정도의 그 발의 편함.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분명히 AG의 아웃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솔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쿠셔닝 장치처럼 만들어 이렇게 여기서 지금 그 뭐지 신발 슈즈 인솔을 빼고 바닥에서 이렇게 눌러더라도 이게 크게 느껴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사람 손으로 누르는 거는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다. 저처럼 뭐 체중이 한 7, 80kg 되는 사람들이 신고 만약에 이거를 잔디에서 체험을 한다. 그때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신발로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 그동안에 그럼 왜 이렇게 못 만들었을까 하고 우리 저기 구독자분이 현이님 하고 계신데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 내 환경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천연잔디용 신발이 원래는 주였고 모렐리아 같은 것만 하더라도 뭐 맨땅 아니면 예전에는 뭐 그 일본만 하더라도 천연잔디였으니까 축구는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일본에서 그 인조잔디가 늘어나긴 하지만 인조잔디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많이 보급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일본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신발들이 되게 이제 천연 잔디를 기반으로 한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게 맨땅으로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에서도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대강 한 뭐 3세대 4세대 인조 잔디가 주로 한 10여 년부터 많이 깔렸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경우에 보면 되게 그 천연잔디로 가게 되면 어쨌든 천연잔디가 갖고 있는 자연 쿠셔닝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드솔에 이런 거를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일본도 그 다음에 그 막 이제 그 맨땅에서 어차피 쓰는 거야 뭐 이게 있냐 없냐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맨땅도 그 흙 자체가 이제 그 자연 쿠셔닝 있는 거니까 이제 인조잔디로 들어가게 되면 인조잔디야 뭐 미드솔이 있는 TF를 쓰면 되지 않냐 하는 게 그동안의 일본의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일본도 비슷하게 우리나라랑 그래서 터프화의 종료화가 다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인조잔디에서 사용하지만 TF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스터드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인조잔디에서도 스터드 모델의 장점을 극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게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감으로써 제 생각에는 이걸 충분히 그런 효과를 예상을 하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획의 그 의도치 않게 그런 결과를 얻어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여기에 이 그 에바를 아웃솔 중간에 끼워넣음으로써 만들어낸 이 아식스 DS 라이트 프로 에이지는 어쨌든 이거 자체가 하나 신의 한 수다. 그 이 신의 한 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TF를 신고 있는데 FG 같은 거 아니면 HG로 되어 있는 신발들을 이제 그 TF 외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신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대안으로 찾기가 어려워서 뭐 푸마의 MG라든지 뭐 나이키 AG라든지 뭐 여러 종류의 AG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딱히
본인들의 팔에 잘 맞는 조킹을 잘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F처럼 좀 충격을 발에 충격을 덜 주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대안으로서 계속 찾아왔는데 그런 대안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이 제품이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어저께 지금 약간 적긴 신발이 비가 와서 그 계속 적긴 했지만 어퍼에도 전혀 문제 없고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 들어가 있는 인조 가죽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 신발을 신었을 때 예뻐요. 저는 몰랐는데 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발을 이렇게 봤을 때 아 신발이 되게 예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신고 나갔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흰색 이런 걸 잘 안 신는 편인데 이거 신고 테스트를 하고 뭐 하는데도 이제 주변 팀 동료들이 신발 예쁘다고 이 자체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신발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좀 다르고 그 다음 신발을 신고 이렇게 여기 스터드가 인조 단지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진짜 마치 TF를 신은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업라스트에서도 장점, 그 다음에 업 소재에 대해서도 장점, 그 다음에 아웃솔에 이제 AG의 장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뭐 전 세대만 하더라도 여기 여러 가지 스터드들이 쭉 있고 여기도 스터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지면에 닿는 면적에 전체 범위를 넓혀주긴 했지만 이거를 신고 제가 느꼈던 거는 가운데 부 이거를 신으면 여기까지 양쪽 사이드가 쭉 다 발에 지면에 닿는 느낌이 들고 여기 보조 스터드로 낮은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많았었으면 이제 그 방향전환 같은 걸 할 때 잔디 씹힘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를 스터드 수를 확 줄이고 여기를 낮춰놓음으로써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완화됐다. 그러니까 거의 못 느꼈어요. 어저께.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못 느꼈다는 거는 뭐냐면 마른 구장에서 어저께는 비가 왔기 때문에 지면이 좀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두 쿼터 정도는 그 젖은 운동장에서 사실상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었고 다만 제가 어저께 운동장에서 그 전에 TF를 신고 그 다음에 이 에이지 스터드를 신었을 때 차이점 그냥 하나 확실한 거는 역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조구장에서의 단순 그 지면의 그립상에서는 역시 TF 쪽이 그 잔디의 길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TF 쪽이 그립이 더 좋다 하는 거고 다만 이런 제품이 예를 들면 이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들은 AG든 FG든 HG든 단순하게 인조 잔디에서의 그림만 본다 그러면 이 고무를 따라올 수는 없구나 전체적인 안정감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뭐 여러 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소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잔디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AG 제품을 신을 만한 구장이다. 그래서 AG 제품을 신을 만한 구장이 길이가 10mm짜리니까 10mm와 12mm 사이 정도에 있는 뭐 미즈노 제품이나 아식스 제품 여러 제품들은 대개의 경우에 제 생각에서는 다 신을 수 있어요. 인조구장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를 신느냐 아니면 그 네오4를 신느냐 아니면 엑스플라이 프로를 신느냐 뭐 이런 여러가지 이제 아니면 뭐 나이키 TM410을 신느냐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혜를 놓고 어떤 게 좋으냐를 이제 따져본다고 하면 어차피 똑같은 그 에이지 스터드인데 스터드의 단순 그립력과 트랙션만 비교한다 그러면 잔디의 길이에 따라서 그 스터드의 길이가 긴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동일한 인조 구장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스터드가 달려있는과 동시에 발의 전체적인 피로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게 어떠냐면 이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차이가 나요. 이 에바가 뒤쪽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미조는 엑스플라이든 뭐 미조는 네오4든 아식스 엑스플라이든 나이키 TM4든 어떤 경우에도 제품들마다 인조 잔디용 스터드로 구해되어 있는 게 되게 10mm에서 12mm 보통 10mm 이하인 경우가 많고 그런 스터드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그 동일한 스터드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길이와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들이 쭉 제품들을 나열하면 꽤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립력을 비교한다 그러면 인조잔디의 길이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터드의 길이가 긴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단순 그립이나 트랙션만 본다 그러면. 근데 그러한 스터드들 중에서 발의 피로도가 적게 굉장히 최고로 편할 수 있는 신발은 뭐냐?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제일 적게 두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뭐냐? 그건 이거예요. 그게 최근에 제가 신어본 모든 종류의 스터드 모델을 다 생각을 해보고 해도 이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식스의 완전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혁명적이다. 하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 에이지 모델이 나왔다 하는 점이에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에이지 모델이 하나 필요하신 분들, 인조구장이 괜찮은 상태인데 TF로만 좀 쓰기 저기, 그, 좀 부족한 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식스의 제품을 한 번이라 신어봐서 이 슈즈 라스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추천드리고, 여기가 지금 1과 2와 비교했을 때이 전족부 쪽의 느낌이 어떠냐? 그거는 앞 영상에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요 1과 비교했을 때는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발이 놀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 1대가 워낙 여기가 타이트했기 때문에 신결을 정도로 처음에는. 그거를 조금 더 완화시켜 줬는데, 그 완화시키는 방식이 이 슈즈 앞코의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이뤄낸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F를 계속 신는 데서 조금 이제 그 뭐지 지루함을 느끼시거나 그러면서 스터드 모델, 또 쉔크 강성을 느끼고 스터드의 이 스파이크성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으셔서 뭐 MG나 뭐 FG나 AG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신발들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신발을 사셔도 괜찮다. 이거 신고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 뛰었는데 물집도 전혀 안 생겼고요. 물론 뭐 물집이라는 거는 사람의 족형에 뼈의 형태 이런 것 따라서 달라지는 수가 있는데 전혀 물집 안 생겼고, 그 다음에 BMZ 인솔로 이제